그런데 중생들은 인하여 무명을 띄어서 무명 근본 무명으로 붙어서 지말 무명까지 무명을 휴대하여 필요 없이 무명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게 필요 없는 게 들어 있잖아요. 몸에 때는 없으면 좋겠는데 때가 있죠. 때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목욕탕에 날마다 다녀도 때는 조금씩 있잖아요. 그와 같이 무명은 마음의 때와 같이 무명이 있게 되어서 무명을 띠게 되어서 맺어서 그게 결박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맺혀가지고 육군이 되었단 말이에요. 본래는 육군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지만 마음이라 생명이라 육군이라 모두 그런 것은 문명을 휴대함으로써 이런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태옥이라고 해요. 3개가 다 옥인데 사람이 몸을 받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입퇴해가지고 수태해서 지금 사람 되는 게 태옥이라 태옥. 3개가 다 옥이고 옥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원도 다 오원이나 3개나 자기 가정이나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가 다 감옥이나 또 같아. 거기에 구속되면 감옥이거든. 속박당하면. 그래서 문명을 휴대함으로 인하여 띠므로 인하여 맺혀가지고 결속이 되어서 육근이 되었으니 육근의 체와 용은 비록 같으나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가장 수승함이라. 육근 중에서 안근이 보는 시각과 이근이 듣는 청각이 가장 수승하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그래서 육근이 제일 높은 데가 있죠. 눈도 높은 데가 있고 귀도 높은 데가 있죠. 코보다도 더 높은 데 있죠. 입보다도 더 높은 데 있죠. 그래서 안, 이, 귓구멍으로 치면은 눈이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안이 빛을 지니로 정했다고 그런 말이 구사론에 나오지. 귓구멍으로 보면은 눈이 더 높잖아요. 귓구멍보다는 눈구멍이 더 조금 높지. 또 눈은 멀리 수천 마리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도 한 번 보는 것만 오다다 해서 보는 것이 제일 앞장이요. 봉사하고 저 귀머거리하고 하면은 봉사가 더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자는 봉사하고 눈먼 사람하고 부모 초상을 당한 사람하고 두 사람만 볼 때 자기가 평상시 그 모습을 달리해서 변색을 해요. 그래서 귀먼 사람 대할 때는 공자가 변색을 안 했어. 귀먼 사람은 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말만 못 듣지 괜찮거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눈 못 본 사람인데 그래도 얼마나 어리석든지 내가 가끔 말하는데 두 눈 멀쩡히 뜬 사람이 눈 감은 봉사한테 점화로 물으러 다니잖아요. 대구에 저 고성사 보살은 점을 잘 쳐 육효점. 그런데 두 눈 멀쩡히 뜬 사람들이 정초에 되면 수백 명이 그 문전성시가 돼. 봉사한테 그 두 눈 감은 사람한테 점화로 물으러 다닌단 말이야. 그게 참 한심하지. 두 눈 뜨고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견과 문이 가장 수승함이라. 육군의 채용 중에는 견, 시각, 경각이 그래 교육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이 시청각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러므로 깨닫기는 눈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처음에 보는 것을 열 번이나 밝히고 부처님이 만안에게 물었지. 네가 왜 출가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의 거룩한 32상 80종호를 보고 자금광치가 그 요괴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제가 발심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보는 것부터 따졌죠.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
보았는데 눈은 얼굴에 있지만은 네가 마음에 좋아했던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죠. 그래서 열 번 견성을 밝힌 거, 보는 그 견성을 열 번 밝힌 것이 처음에 일관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깨닫는 것은 눈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안근에 의해서 눈은 천 말리고 멀리 볼 수 있고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죠. 견성 성불한다. 닦는 것은 귀로 귀에 의지합니다. 이근에 의해서 닦는 방법은 이근은 통에 의해서 닦는 것이 좋다 말이죠. 깨달음은 바로 사마타지요. 어제도 말했지만 사마타. 한마디는 닦음이고 정의 쌍용, 정과 해가 둘 다. 그래서 이것은 요인이 되고, 이제 정인에서, 다 정인은 똑같이 정인이요. 여기도 정인을, 정인 속에서, 요는 이제 연인이죠. 정인은 똑같이 정인과 정인 쓸 필요가 없겠네요. 연인이고 여기는 이제 연인 노인을 다 겸한 거고 불성을 이 삼불성을 말하죠. 삼불성 세 가지 불성 정인 불성이 있고 또는 요인불성이 있고 연인불성 불성을 개발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요인과 연인이 필요하지요. 요인을 나중에 써도 되고 순서를 바꿔서 여다 연인을 먼저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맞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본체, 마음을, 마음 자체를 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보 정보라고 하죠. 정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정보라고 하잖아요. 이 정보. 불교 수로로. 의보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세계 같은 것이 세계나 땅덩어리나 모든 그 가택이나 다 의보지요. 의복도 이 의보라 해서 사실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의 몸과 마음은 바로 정보에 해당되죠. 그래서 정인에서 따온 말을 해요. 정인은 자기의 마음 자체를 정인 불생이라고 하고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밝힐요자 밝은 등불이 사물을 잘 비추는 것과 같이 밝은 지혜 발심을 해서 자기가 깨닫는 그 마음이 요인이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선지식 설법하는 좋은 여건 53선지식이 선제동자에게는 연인이고 선제동자 자기 자심은 정인이 되고 선제동자 발심해서
도를 깨닫는 그것은 요인이라요. 그러면 사마타는 깨달음을 말한 건데 정에 직한 해가 되고 한마제는 닦는 것을 주로 한 건데 해에 직한 정이 되고 선나는 징득하는 과정인데 정과 해가 쌍용하는 그런데 정인에서 요인을 바로 정인을 겸한 정인의 요인이고 이 사마타는 그러면은 이 삼마제는 정인인 정인은 연인에 해당되고 선나는 정인에서 요인과 연인 두 가지를 다 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맥소에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 말은 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426페이지에 그다 그래서 여기다 전부 다 성구를 다 갖다 넣었어요. 이 성품에 본래 갖춰진 성구. 여도 다 성구를 말했죠. 성구. 여도 성구. 성품에 갖춰져 있는 정해상. 426페이지에 보면은 나오죠. 420 7페이지나 거기까지 그런 것을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중의 성이 근이라서는 육근의 성이 바로 자성본정이죠. 그게 아타나식 식으로는 아타나식에 해당이 되지요. 근중의 성이 본래 동료가 되지를 아니하며 동요하지 아니하며 본래 또한 생멸이 없고 이미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억제해서 통제해가지고 정이 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아니나 아는 것이 이미 참되며 공은 오직 하나를 지켜야만 되며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 자성 본정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깨달아 안 것. 바르게 참되게 진실하게 깨닫는 것을 지지기진이라고 하지요. 아는 것이 이미 참되매 그 다음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닦아야 되지요. 도노 점수. 점수할 때는 공은 오직 하나만 지켰단 말이야. 하나를 지킨다는 그 말은 능엄경의 수행 방법은 이근원통으로 닦아서 지키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제일 좋단 말이죠. 공원, 공부하는 공원, 공력은 오직 하나만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근, 안근을 통해서 깨달았다 해도 닦을 때는 이근으로 귀, 이근으로 닦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 본래 있는 것을 지키고 많은 방법을 가져야지 아니함이라. 본래 있는 자성본정 순응엄삼매를 잘 지킨단 말이죠. 지키고 많은 방법을 가져야지 않는다.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단 말이죠. 본래 그 일진을 잘 지키는 것이 제일이죠. 그래서 오조스님은 이 말씀 했죠. 수본 진심이. 오조 홍인대사는 선종 그 선사이기 때문에 염불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죠? 염불을 강조하지 않고 이 선법에서 선문에서 본래의 진심을 잘 지키는 그것이 제일이지 뭐 겉으로 밖으로 염불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참마음을 지키는 것이 치방 제불을 생각하는
시방 3세 여러 부처님을 염불하는 그것보다 낫다 말이야. 선과고함에도 나오죠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와 같이 하나의 그 본래 있는 자성본정 그 이거는 동 그것을 본래 있는 자심을 잘 지키고 많은 방법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가져가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 성품이 깨닫기 전에도 일찍이 정 아님이 없거니 부정 이연이 토요. 깨닫기 전에도 중생 범부적에도 항상 정으로 상주 부동이죠. 상주 부동 아닌 것이 없다 말이죠. 일찍 부정 정 아닌 적이 없거니 이미 깨달은 후에 견성한 후에 어찌 동리가 있겠느냐. 어찌 움직여서 여기저기 질팡갈팡 움직이는 이동이 있겠느냐 말이죠. 변동이 없죠. 항상 부동이지. 동과 정의 경계가 걸림이 없고 또는 생기고 사라지는 기매로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관계가 없다만 관계관자요. 그러므로 나가 상제정하야 무유 부종시라 하니라. 이런 말이 옛날 조사들 말이나 다른 논에도 나오죠. 나가로서 항상 정에 있어서 정 아닌 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멸대정 아주 큰 대선지식 같은 이는 견성을 확철되어 한 견성한 조사들은 나가정에 들지요. 나가정이라고 하지요. 나가로서 항상 정에 있다. 나가란 말은 인도말로 용이라는 뜻입니다. 용, 코끼리. 옆에다 적어놨네. 용과 코끼리.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밑에다 또 유대영용이라 큰 힘을 가진 대력을 가진 것을 비유한 거다 말이죠. 코끼리와 용은 동물 중에 제일 큰 동물로서 힘이 가장 뛰어나죠. 그와 같이 정 중에서는 최고 대력의 정을 나가정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항상 이 나가정에 계시니까 불제 차정이라고 나왔죠. 이태 칸에 나가로서 항상 정에 있어서 정 아닐 때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자성본정 수능엄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나가 대정에 있어서 행주자화를 한다는 말이 나오죠. 부처님은 나가정에 있어서 행주자화를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나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최안연이라 그런 말 있죠. 영가 칭도가에. 앉아서만 그 선이 아니라 다닐 때도 선, 모든 일거일동에 다 선이란 말이에요. 그거 참 이 선은 활구선이죠. 행역선, 좌역선. 앉아서만 선이 아니라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최안연이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그 자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하나도 부짐새 없이 그대로 안연하게 항상 있는 거죠. 마음이 산란하거나 헷갈리거나 마음이 달리면 안 되죠. 어묵동정의 최안연이라. 영가 징도가 말이다요. 최안연이라. 편안하다. 영가의 징도가 영가신님 다닐 때도 또한 선이고 아닐 때도 또한 선이며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할 때도 그 자체가 하나도 변동 없이 요동 없이 늘 선이라. 유마경에는 유마거사가 그런 말씀을 했죠. 불기 멸정하고
이현 유유라. 별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주자와 유우를 다툰다. 행주자와를 네 가지 유우라고 하죠. 불기 멸정코 이현 유우라. 음악어사 음악경에 멸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멸정이란 말은 멸진정.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 나한들이 멸진정에 들면 호흡도 차단되고 이 맥박도 뛰지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이 화석같이 되어요. 이 몸뚱아리가 돌덩이처럼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서 그게 이제 멸진정이거든요.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도 하고 멸진정이라도 하는데 그 멸진정에서 출정하지 않고 그 뜻이에요. 멸진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멸진정에서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뜻이에요. 불기멸정. 요건 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우니까 멸진정에서 멸정에서 일어나지 않고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유우를 나타낸다는 그래서 부처님도 나가대정에 항상 계시면서 행주자와를 가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요. 그러므로 가로되 나가로서 정 중에서는 최고 정이 용과 코끼리와 같은 대력정이라. 나가정은 바로 대력정이요. 큰 힘의 정을 나가정이라고 해요. 나가정. 나가정은 대력정이요. 큰 힘을 가진 정이다. 그러나 모름지기 변별하여 모름지기 그걸 잘 알아가지고 모든 그 내막을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요. 변별하여 하여금 그 근식을 근식으로 하여금 분명케 하여사 육근과 육식이 다르죠. 육식은 분별이 있고 육근은 분별이 없으니까 근과 식으로 하여금 어떤 것은 근성이고 어떤 것은 식심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간별해서 잘 알아야만 비로소 가히 결택하면이 잘 결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칠보리에 제일 처음이 택법각지죠. 택법보리 결택을 해야 되죠. 선악 시비를 잘 알아야 되니까 마치 눈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물체를 볼 때 다만 거울과 거울 가운데와 같아서 별다른 분석이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안근의 견성이라. 이 말은 저 능엄경 3권에 나옵니다. 능엄경 3권 겉머리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다. 정말은 비춰주는 렌즈와 같아가지고 거울은 물상이 거울 앞에 대하면 비춰주기만 하지 좋다 나쁘다 생각 감정을 일으켜서 분별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와 같이 안근은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석이라고 했어요. 분석이라는 말은 별다른 분석이 없다는 것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과학자들은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분석을 하니까 분별심 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그 번외망상 가지고 과학을 연구해 내기 때문에 나중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은 저렇게 그것이 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말하잖아요. 불확실성. 그 분석으로 알라고 하니까 확실하지 못하지. 나중에는 과학자들은 연구하는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 버려요. 물질을 아주 극치에까지 분석해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원자 전자 모든
혼자 거보다 더 연구에 가면은 비치고 더 들어가면은 과학자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버려. 그러니까 뭐라고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확실하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잖아요. 분별심으로 보면은 그게 다 불확실성 결과가 나오는 거지. 분석한 거. 여기서는 분별이란 뜻이라요. 별다른 분별 분석이 없는 것이 곧 안거나 견성이라.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일념의 분별을 일으키게 되면 문득 식심에 속하니라. 그러면 안식이든 의식이든 식심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분별을 일으킬 때는 벌써 식심이고,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사물을 비춰만 주고 그대로 거울같이 나타나는 정도는 제1념이라서 그는 분별이 없는 그대로 순수한 그거죠. 안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에 소리를 비치는 것도 또한 이것과 같이 분별할 것이니, 귀도 안근과 같이 소리를 그냥 들어만 주고 소리가 나타날 뿐이지 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제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의식 분별이고 귀의 식심이지. 이 식심, 이 경이 식을 파한 후에 이 등엄경에서 처음에 육식이 육식 분별이 허망한 거라고 해서 식을 쳐부순 그 뒤에 곧 근서 곧 안근을 쫓아서 진실심을 보이시고 안근에 대해서 대망현진 감옥이 열 가지로 나옵니다. 등엄경 정맥소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저 위에 상단에 그 복사한 것이 나와 있죠. 대망가장은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죠. 대망현진 감옥이 대망현진 이게 열 가지요. 대망 요건 보이죠? 이 투자는 안 보인 글자는 대망 현진 진을 나타낸다고 하는 열십자는 보이죠? 그 감옥이 열 가지요. 이 감옥은 만고의 절작으로 참 파판을 잘한 거예요. 다른 소를 봐봤자 이렇게 경맥소처럼 이렇게 대망 현진이라고 해가지고 열 가지 그 견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첫 번째는 견은 바로 부동한 것을 밝히고, 나타날 현자요. 현견 부동, 현견 불멸, 견은 불멸하다고 밝히고, 견은 불실, 잃어버리지 않다고 밝히고, 또 다섯 번째 가서는 견은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불멸은 바사이광 제2원에 나온 그거고, 견은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는 파란변견장, 개관서에서는 파란변견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견은 부자바다. 견은 물체에 혼잡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서는 견은 걸림이 없다고 무해함을 밝히고, 여덟 번째 가서는 견은 분리할 수와 물체와 견에 대해서 어떤 것은 견이고 어떤 것은 물질이라고 구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아홉 번째에서는 견은 모든 감정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초월했다고 밝히고, 열 번째에서는 견은 또 견까지도 떠났다고 밝히잖아요. 등엄경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더 조금 도수가 높죠. 그게 이제 곧 안근으로부터서 진실심을 가르치시고 또 본래의 정을 보이시니, 본래의 순응함 자성문정을 가르치시니, 곧 부동, 불멸, 아까 열 가지 대망 현진 가운데 돌려보낼 수 없는 등 의미가 곡진하여 남김이 없도다. 아주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해서 진지하게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부처님께서 남김없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곡진하게, 곡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을 곡진이라고 합니다. 곡진, 곡성 만물이라. 만물을 곡성한다. 하나도 빠트림 없이 구석구석 이모첨으로 다 하는 것을 곡진하다 그래요. 핏진하다, 극진하다 가지요. 요즘엔 곡진이라는 말 안 쓰고 극진하다. 극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